그래, 오늘은 또 어떤 결과에 승복할 줄 모르는 아름다운 녀석이 메일을 보냈나? 에? 영수야! 쏩니다! 미안하다! 저는 이번 학기 못 채우면 유급이란 말이에요! 좋아! 기회를 주지!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A를 주겠다! 정말요? 이 그림이 뭘로 보이냐? 아, 이거 그거잖아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아니! 정답은 정규 분포 곡선이다! 예? 그게 뭔데요? 이 정도도 못 풀다니 넌 씨는이구나! 넌 씨를 받고 눈물을 흘려도 된다는 뜻이지! 그 뜻 아니잖아! 공학 히어로 신도루 등장! 난 연료전지를 이용해 수소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때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문제에서 자유롭다! 오! 공학 히어로인가? 수소를 다루다니 흥미롭군! 학생들에게 씨 뿌리기를 시전하다니 이거나 봐라! 이게 뭐... 한국수소공학이 최고라지만 자기가 있겠습니까? 딱 기다려 한국수소! 바로 따라잡는다! 날아올 테면 따라와 봐! 우리 공학 히어로가 있는 한 수소공학은 대한민국이 원탑이야! 한국공학대학교 갑자기 광고를 보여주다니 무슨 짓이냐? 싸우기 전에 공학 히어로의 위대함을 보여준 것뿐이다. 자, 이제 덤벼라! 첨단 분야 중심 융복합 교육 과정으로 공학의 위대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지. 그런 짓 안 해도 공학이 한국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거든. 오, 이대로 죽이긴 아깝군. 너 대학원생이 되라! 난 졸업하고 갈 곳도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게 돼봐야 메리트 없는데. 누가 왜 모쏠인지 물어도 남중남고 공대 대학원생 핑계로 완벽 방어가 가능하다. 메리트가 충분해. 하지만 거절한다! 대학원생이 되지 않으면 죽이지! 으이씨! 이게 뭐야? 1억도에서 30초로 벌써 실험 끝내? 인공태양 세계 신기록 세웠다고 만족하는 거야? 화장실 가려고 나온 건데? 그럼 우주 신기록 세우고 화장실 다시 갈게! 공학 히어로인 내가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한국공학대학교 공학 히어로! 초고온의 플라즈마 등장! 야! 공학 히어로들은 등장할 때 15초 광고 한 편씩 보여주는 게 국룰이냐? 나오기 전에 공학 히어로의 위대함을 그딴 건 말로 해도 알아들어! 말로 해! 난 1억도의 인공태양에도 최대 30초까지 버티면 이때 핵융합 에너지가 발생한다! 값싸고 깨끗하게 많은 양이라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겠군! 초고온의 플라즈마 팬이에요! 실물로 보니까 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재밌으시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1억도를 버텨요? 모자가 없어서 초고온의 플라즈마에 머리가 자주 노출되다 보니 어쩌다 그냥... 어쩌다 그냥 됐을 리가 없잖아! 그러고 보니 헤어스타일이 진짜 멋있어요. 그런 얘기도 자주 듣죠. 사인해드릴까요? 아니요. 어차피 일반 쓰레기라 좋은 기분 받아가게 악순화 해주세요. 아, 예... 역시 너희는 대학원생이 되라! 되지 않으면 젊고 강한 채로 죽이겠다! 하던 악순화 계속하죠. 그럴까요? 왜 이해 못하는 거야? 우리 학교로 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공학을! 수소폭탄이 터지는 핵융합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1억도 이상의 고온과 큰일이다! 저 둘이 악수를 하겨둬선 안 돼! 그치만 맞기엔 너무 먼데? 아! 가위바위보! 갑자기 왜 가위바위보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늦게 됐잖아! 무효! 하마터면 터질 뻔했네. 저기 이거 떨어졌는데요? 야! 이야, 저게 다 얼마야? 대충 봐도 1700조는 돼 보이는데? 어서 다 공학 히어로! K-메타버스는 곧 출발하니까! 한국공학대학교 공학 히어로 메타버스 박사 등장! 난 가상현실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지! 메타버스라면 요새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잖아! 메타버스 박사! 저 진짜 찐팬이에요! 사인해주세요! 와, 개어이없네! 내 건 쓰레기통에 버린다더니! 팬서비스 해주고 싶지만 이만 돌아갈 때예요! 가다니, 어디? 어? 여긴 내 방인가? 순간, 히어로가 평범한 인간의 꿈을 꾸는 것인지 평범한 인간이 히어로가 되는 꿈을 꾼 건지 알지 못했다. 네, 대한민국 공학의 미래가 밝습니다. 파워에너지 수소는 한국이 히어로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얼마 전 1억도 인공태양을 30초 동안 유지한 데 이어 K-메타버스 1700조 시장을 구성하는 등 한국 공학은 더욱 전도 유명한 분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3월부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진취적 세계인의 양성을 위해 한국공학대학교로 새롭게 도약하며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하는 창의형 지식인,
기업의 성장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실천형 전문가를 양성하여 공학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고 이론 위주의 과학기술보다는 현장 중심의 실무 능력을 가진 인재를 배출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 유튜브 구독자 1,000만 찍는 거 맞지? 당연하죠. 교수님 협조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컨텐츠 진행할까요? 여긴 준비됐어. 자 그럼 오늘의 컨텐츠 30초 동안 1억도 인공태양으로 라면 먹방.